아, 오늘은 이제 아이스튜디오 그룹들이 여러 이제 특수 기능들, 전문 방송에서 썼던 기능들을 단순화시켜서 이 안에 넣었지만 가장 간단한 방송국을 가장 멋지게 여러분들이 하실 때에 어떤 필요한 기능들이 사실은 필요한가, 넣어야만 되는가, 이것이 단순한 그 비디오 리코딩 혹은 줌으로 하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문 방송국과 동일한 그것보다 더 나은 여러 가지들을 쓸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기능적인 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카메라 세팅을 보면은 저는 지금 이 카메라가 약간 왼쪽에 있어서 이 각도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이 화면에 평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을 그 버츄얼에 합성을 하려고 하면 다소의 이제 기능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 책상이 그 3D로 이렇게 각도 같이 있어야 되죠. 이게 버츄얼 책상과 그 실제 책상을 넣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책상과 그 강사가 같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것이 3D 버츄얼 스튜디오에 있고, 편안히 손이 나와야 되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반사도 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개발되어 있다. 이것을 즉시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제 가상 스튜디오 보면 손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안에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연스러운 현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아이스튜디오 보면 항상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좋은 카메라들을 뭐 써도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그 white balance, brightness 제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카메라 쓸 때는 이 세팅을 잘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그 제가 이 메뉴를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이제 이 어깨걸이라고 하는 방송에서는 어깨걸이에 지금 좀 커지잖아요. 오늘은 무슨 뉴스가 있습니다. 어깨걸이를 보게 되죠. 이렇게 하면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것인데, 거기에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사진, 뭐 동영상, 혹은 이제 줌 화면, 이런 것이 원클릭으로 가는데 그 메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튜디오 메뉴의 이 부분,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스위칭 버튼들이 있죠. 이제 방송국에서 하는 버튼을 뭐 이것저것 눌러가면서 하는데, 그런 버튼 대신에 이렇게 프리뷰를 또 보인 거죠. 이렇게 아이콘을 보여서 여기다 PDF 혹은 그 파워포인트 혹은 이렇게 그 카메라들을 올려놓고 누르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제 카메라 들어오는 걸 이렇게 해서 크로마키 된 카메라와 저걸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두 개의 채널로 따로 뽑아서 여기에 있는 이 원래 들어온 카메라의 브라이트니스, 밝기나 컨트라스트 이런 것이 이제 물론 카메라에서 다 세팅할 수 있지만 이것을 바꾸려면 이제 그 카메라를 만져야 되는데, 이제 급하게 우리가 이 장비에서 하기 위해서는 저기다 제가 잠깐 메뉴를 그 스크린 메뉴를 한번 그려놓고서 보면은 여기에 그 이 카메라 인풋에 이걸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밝기 같은 경우에 이게 좀 더 밝고 어둡고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메라 밝기 조정을 해도 되지만 방송을 하는데 어두워져서 좀 더 밝게 했다, 여기서 조정하는 거죠. 카메라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상 처리를 한다. 또 감마 같은 걸 조정해서 더 밝게도 할 수 있죠. 그 전체적인 느낌을 주고 세츄레이션 같은 걸 줘서 더 밝게 하거나 이렇게 희게도 할 수 있다. 이런 그 휴 컨트롤 통해서 뭐 색상을 조정하거나 해서, 만약 카메라를 이제 저가 카메라 여러 개 쓴다 하더라도 그들의 색상들을 다 이 아이스튜디오에서 세팅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점을 정리하면 카메라가 정확히 책상과 각도가 안 맞을 때에는 가상 책상을 바꿔서 이렇게 각도를 맞춰서 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장면이 돌아갈 때 자유롭게 이제 바꿀 수가 있게 되는데, 이 가상 모니터라고 하는 소위 그 방송국에서 얘기하는 어깨걸이라는 거에 이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커지고 작아질 때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여기에 있는 이 가상 모니터가 그 플랫 일면으로 돼서 이렇게 모든 스위처 믹서는 그렇잖아요. 그 레이어 개념으로 포토샵처럼 원 레이어 투 레이어 붙여가지고 공간 개념이 없이 했는데, 지금 이 아이스튜디오에서는 3D 엔진을 써서 3D 공간상에 있기 때문에 이 버추얼 모니터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어깨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밖으로 나올 수 있고 갈 수도 있다. 또 그때 이 프레임들을 잘 맞추기 위해서 프레임 컬러가 다 조정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제 다양한 이런 그 프레임들을 넣어서 요 효과가 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넣어서 느낌을 주고 그것도 컬러도 바꿀 수 있고 사이즈도 바꿀 수 있고 또 이런 조정에 의해서 다 느낌을 바꿔서 아주 세밀한 것까지 다 만들어서 전문 방송처럼 하도록끔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든 데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켰다면 파워포인트 화면이 나오고 다시 여기다가 이 PDF를 하면은 PDF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이제 포인터 여기 이제 포인터가 이제 포인터로 해도 되고 이제 마우스로 해도 돼서 그냥 편안히 강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장비인데 이것은 배울 필요가 없다. 선생님 와서 교실에 오면 그냥 프로젝터에 노트북 꽂으면 강의하듯이 이 장비에 와서 USB를 넣으면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거는 편집해서 만든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가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걸 보는 강의 교실, 소위 스마트폰에서 보는 교실 강의 수업이 아이스튜디오로 만든 동영상을 보는 것이 교실 가서 프로젝터와 선생님을 보는 것보다 못하지 않다. 이것 여러분들이 좀 교실 학교의 커다란 사실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교실에 가서 물론 선생님하고 손잡고 이야기하고 이런 걸 다룰 수는 없죠. 그러나 강의 정보를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를 듣는 시간만은 이제 스마트 세상에서 해도 된다. 학교에 가면 정말 선생님이 같이 있어야만 되는 학생들이 같이 있어야만 되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 방식의 강의가 지금 매우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방식이 만들어진 한글을 만들어서 문자 이 정보를 써놓는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 동영상으로 하는 정보 시대, 동영상으로 비디오를 5분의 비디오가 뭐 30초의 비디오가 예를 들면 100페이지의 설명보다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장치 아이스튜디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200은 방송국에서 하는 기능 그대로를 구현하는데 일반인들이 너미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쓸 수 있게 한 것이고 300은 조금 더 기능이 많아서 좀 멋있게도 되고 400은 정말 비대면까지 완전히 커버하는 것이 되어진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000, 7000 가면은 뭐 방송국이죠. 이제 A그룹, B그룹, C그룹이 같이 토일한다거나 대담을 하는 큰 수술 만들거나 이런 것을 다 초보자들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학교 같으면은 지원센터 같은데 스튜디오는 이제 5천을 넣는 순간 그 센터는 모든 사람이 언제나 와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방송국이 되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크로마키 기능도 아주 전문적으로 정말 방송국에서 하는 그대로를 쓰는 전문 크로마키 기능이 되어 있고 버추얼 카메라 이런 현상 또 이런 효과 이런 것들을 소위 이펙터라고 하는 것이 만들 수 없는 다양한 것까지 만들어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문화를 만들고 있고 이제 올해부터는 더 나아가서 교실에도 이런 걸 넣어서 교실도 이제 이 방식의 강의하는 교실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교실에 온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실에 오지 않은 학생도 동일한 강의를 볼 수 있으면서 교실에 오면 더 효과 있는 강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하려는 것이 다림의 아이스튜디오 200 이번 교육전시 다음 주부터 되는 데서 여러분이 직접 와서 강의 문화가 어떻게 변하는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몇 가지 그 기능 중에 소위 스위처 여기 비대면 학생이 왔을 때 또 대면 학생이 왔을 때 이런 것들 어떻게 직관적으로 받고 파워포인트를 보이기도 하고 메뉴를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것을 모두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장치 아이스튜디오의 문화를 여러분이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교실이 생기면서 학생들이 만나고 선생님이 만나고 학교가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 교육이 스마트폰으로 만드는 교실이 생기면서 우리는 그 학교의 컨셉을 더 이상 교실 안에서 학교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강의가 된다. 교육은 학생이 받는 것이고 학생이 깨달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 길을 알려준다고 보면 강의라는 것은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스타일의 학생들에게 제시되어지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teach from anywhere to everywhere라는 컨셉의 이 하이브리드 렉처 교실 또 비대면 대면이 다 되는 강의 장치를 쓰게 되면 스마트폰으로도 나가고 학생도 볼 수 있는 스마트 세상에 학생과 선생님과 교실이 있는 그런 그 새로운 스마트 클래스가 만들어지고 이것은 강의 장치이기 때문에 누구나 배울 필요 없이 또 언제나 실시간으로 그리고 이렇게 보는 것이 실제 수업 이상으로 효과가 있다 하는 교육의 커다란 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활용하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